역시 큰 비가 내리고 나면 항상 겪는 일이죠. 중부권 주민들의 식수 원인 대청호가 온갖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쓰레기가 유입된 곳이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호수 위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나뭇가지와 잡풀 등이 물 위를 빼곡하게 뒤덮어 마치 쓰레기섬 같습니다. 빈병과 스티로폼, 물놀이 용품 같은 생활 쓰레기도 여기저기 둥둥 떠 있습니다. 호수 양쪽을 이어 900m나 되는 차단 펜스가 힘겹게 쓰레기 더미를 막고 있습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갈대하고 생활 쓰레기하고 같이 짬뽕에 대하고 던져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난 1일부터 대청호 수계인 충청 지역에는 평균 200mm 이상의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누런 황토물이 흘러들면서 온갖 쓰레기가 호수로 떠밀려온 것입니다. 6,000세제곱미터로 추산되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는데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대청댐 관리단은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장마 당시 15,000세제곱미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7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물도 오염되고 그래서 빨리 걷어낼 수밖에 없어요. 오래되면 또 가라앉기도 하고요. 더욱이 쓰레기가 뒤덮고 있는 곳은 상습적인 녹조 발생 수역입니다. 쓰레기를 치워도 호수로 밀려든 영양염류로 장마 뒤에 녹조가 대량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